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봄입니다. 목련꽃 이만큼 올라온 거 봤습니다. 예, 이제 곧 예 봄이고 또 이제 우리들 공부 실력도 조금씩 조금씩 연결하겠죠. 썰렁한 얘기를 했나요? 자, 오늘은 그러니까 책 538쪽이죠. 538쪽에 그러니까 다섯 번째 법, 그러니까 주택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일곱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에서 생활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법이 그래서 처음에는 세 번 볼 때까지는 여섯 개 법 중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주택이 이제 건설과 공급 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집 한 30채 지어서 파신 분들은 좀 이제 알겠고. 그니까 뭐 그게 아니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파는 겁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주택법의 어떤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뭐 이 내용들이 나오겠죠. A, B, C, D 등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C와 D를 알아야 A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와 D를 알아야 C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를 알아야 B를 알 수가 있어요. 뭐 방법은 간단하죠. 세 번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 보기 전까지는 주택법이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수업은 뭐고요? 세 번 보기 위해서 그 첫 번째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세 번을 보셔야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고 막상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그러니까 주택법 그렇게 뭐 복잡한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만 외우면 되고 사실 주택법도 그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대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나오는 대목들은 아주 뻔하고 아니면 이제 뭐 일곱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뭐 그러니까 지엽적인 문제 나오는데 그런 거야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하면 됩니다. 538쪽 보시죠. 그러니까 근데 538쪽 1장 총칙 있는데 그 옆에다가 그러니까 책 그러니까 기본서 페이지 575 쓰고요. 그러니까 주택법이 무슨 법인지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내무 1번은 보고 저쪽으로 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내무 1번 재정 목적 이 법은 교재와 살기존 주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그러니까 건설 표시요 공급 표시요. 주택시장의 관리 표시요. 그러니까 건설, 공급, 주택시장의 관리에 대한 대안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죠. 집장사가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파는 거죠. 공급하고 돈 주고 사는 것을 공급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 사고 파는데 투기가 끼어들게 된다. 투기잡자, 주택시장의 관리 등이 있고 그러니까 575쪽 갔다 오시죠. 그러니까 575쪽에 오시면 575쪽이요. 제2관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내무 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양구 1번 원칙 그러니까 다음 호수 또는 세대 이상 표시요. 이상의 주택건설 표시요. 주택건설 그러니까 사업 또는 다음 규모 이상의 대지조성 표시요. 대지조성사업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뭐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그러니까 주택과 부대시설 공인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과 설계도서 등 대통령 자는 서류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표시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방과 1번 주택건설 사업 경우 방과 1번 단독주택 표시요. 단독주택 30호 표시요. 30호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4선 그고요. 예외는 예외고 예외 다만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주택인 경우에는 50호 표시요. 50호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 내려와세요. 나중에 보시고 2번 공동주택 표시요. 공동주택 30세대 표시요. 30세대 근데 과로 그러니까 리모델링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표시요. 30세대인 경우 그러니까 기울어진 선 4선 긋고요. 그러니까 집 없던 곳에 30세 이상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리모델링 1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30세대 이상 그러니까 추가로 지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죠. 사승권 뒷부분이요. 다만 다음 강목의 언안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표시요. 50세대는 예외입니다. 역시 가나 나중에 보시고 다음 쪽 와세요. 그러니까 반괄호 2번 576조 그러니까 대주용사업 경우 면적 만제곱미터 표시요. 만제곱미터 이상 대주용사업을 시행할 때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0만 이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책은 다시 앞으로 와서요. 538쪽 놓으시고 538쪽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위노트 보시죠.
강유노트의 그러니까 58쪽 책은 538 그러니까 강유노트 58쪽 그러니까 5-1를 보시죠. 그러니까 그 주택법이요. 그러니까 주택법이 무슨 법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알아야죠. 그러니까 모든 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건축법.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건축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건축법.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그러니까 2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1번 단독주택.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공동주택. 그러니까 3번 일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9번 야영장시설까지 29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건축하려면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고요.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진행한 사람을 건축주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비교되는 거 거기까지만요. 그러면 이제 주택법이 있는데 뭐 건축물에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주택법이요. 그러니까 모든 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단독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그러니까 공동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그러니까 집집귀한 땅 만 제곱미터 이상 때 그러니까 주택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까는 그냥 30, 30만만 써져 있지만 30채 이상 건설한다는 게 누가 10채 따로따로 그러니까 경기도 어딘가 10채 충남 어딘가 10채 하면은 그건 10채짜리 사업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30, 30만 이상 그러니까 때에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된다고요? 주택건설 허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합니다.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정해진 7가지 사업 주체만 그러니까 30채 이상 찍겠다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제 여기까지 놓고 이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집 한 채를 짓습니다. 무너지면 되나요? 안 되죠. 안전하게 지어야 되죠. 그러니까 집을 천 채를 짓습니다. 무너지면 되나요? 안 되죠. 안전하게 지어야 되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집을 천 채를 지으면 세 명씩 잡으면은 3,000명. 그러니까 없던 사람 3,000명이 그 자리에 와서 살게 되는 거죠. 천채면 많이 짓는 겁니다. 다음에 한 채는 많이 짓는 거예요? 적게 짓는 거예요? 적게 짓는 거죠. 그럼 어느 선에서 구분을 해야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100채면 많아요? 작아요? 뭐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10채면 많아요? 작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냥 그걸 현재 대통령이 정한 게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요. 30채 이상이면 3명 잡아서 3명 한 자리에 90명, 100명 갖고 한 사람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90명이 돌아서 생활하게 된다고요. 이 정도면 많이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30채 그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층짜리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5층이 있고 그러니까 그 뭐예요? 그러니까 뭐 한 층에 6집씩 깔게 되면 그걸로만도 30집이죠. 그래서 한 동짜리 지으면 30집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예전에 30집 규정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계속 30집이라고요. 30집이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요. 그 이제 강의노트 보시면 이제 보고 설명드리면 왼쪽 한 형. 그러니까 건축물 바닥 29가지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29번까지가 있고 건축법 적용받는 거죠. 건축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속행위 요건의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있죠.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면 30채 미만까지는 건축 허가. 그러니까 건축주가 하는 거죠. 사익사업입니다. 따라서 수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땅에다 건물 지어서 대지에다 건물 지어서 팔면 되죠. 수요와 공급 매매계약 알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똥이가 그러니까 집을 그러니까 29채를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29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소똥이가 있어요. 중학교 동창 때 중학교 동창회 때 만났습니다. 야, 너 뭐 어디 큰 거 한다며. 아니 뭐 큰 건 소소한 거 하지. 그러니까 집 몇 채 지었어? 그러니까 어디에 지었어? 뭐 어디에 지었지? 괜찮아? 아니 거기 괜찮은 땅이야. 알았어, 난 세 채만 사자. 그러니까 그래서 A, B가 그러니까 A 집 세 채 삽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편의점 가서 껌 세 통 사자고요. 문제 없죠. 아무 지장 없습니다. 땅에다 건물 지어서 팔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C가 30채를 짓는다고요. 30채를 짓는데 달랑 집만 지어서 사고 팔 수는 없다고요. 오른쪽이요. 표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한 번에 30채 이상 건설 공급 대지조성 만 제곱미터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을 받게 되고 건축법뿐만이 아니라 주택법도 적용받게 되죠.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가지 사업 주지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고 사익사업이죠. 그러니까 집장사 돈 벌자는 사익사업이니까 수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주택법도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도 공적 주체가
공가 국민주택 건설할 때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 그러니까 주택단지, 주택만이 아니라 부대시설, 복리시설도 갖춰야 되고 공급 규정에 따라서 공급한다. 순위제 1순위, 2순위, 통장 가입에서 1순위, 2순위 확보하는 거 있죠. 가점제, 추첨제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또 보자고요. 그러니까 집만 달랑지어서 팔아요? 어떻게 살아요? 서른 집이 와서 90명이 사는데 달랑 집만 있으면 생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 그 땅 안에 그러니까 부대시설, 그러니까 복리시설이라는 것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땅이 더 많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죠. 여기는 29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29 곱하기 10의 노력이면 29채를 지을 수 있겠죠. 여기는 30채를 짓습니다. 30채 곱하기 10이 아니라 100의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부대시설, 복리시설 땅을 크게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잠깐 봤고요.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요건에 맞으면 허가 나는 거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허가가 날지 안 날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는 거고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그만큼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겠죠. 떼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좀 뭐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2008년 9년 그때 신문에서 나온 게 수도권에 어지간한 아파트들 한 채 팔아서 그러니까 뭐 건설에서 떨어지는 이익이 5억이요. 아 원가는 10%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50억 하는 그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원가 얼마예요? 5억이면 됐죠. 아 그러니까 뭐 30평짜리 뭐 강남에 어느 아파트가 뭐까 70억을 한다는데 아 원가는 1억이면 돼요. 그러니까 평당 300만 원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값이 들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드는 거죠. 아무튼 훨씬 더 큰 돈을 벌 겁니다. 그러니까 C가 30집을 짓는다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동창 D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한다. 그러니까 나 집 한 그러니까 나는 그 투기 목적 아니고 그러니까 땅 집값 뛰는 거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전세집 돌아다니는데 힘들더라. 나 집 한 채만 진짜 우리 식구들 그러니까 소소히 살려고 한다. 한 채만 사자.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 팔 수 없다고요. 둘 다 2년이야 빵에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그런 규정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고 건설에서도 공급에서도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주택법은 한 번에 30채 이상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건축허가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몇 채 미만요? 30채 미만을 건축허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역주택시장에 공급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재량행위요. 승인을 내고 말고 관청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그러니까 공급을 그러니까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동네 집 남어 못 지어 못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한 곳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그러니까 충분히 갖춰야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뜻이 사업계획 승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이요. 한 번에 30, 30만 이상 때 주택법 적용이 되는 거고 뭐 예외, 그러니까 50채, 50채가 있는데 그건 이제 커다란 혜택이긴 한데 혜택이죠. 보시자고요. 여기서 49채를 지으려면 얼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4,900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혜택을 줘서 그러니까 49채를 짓는데도 그러니까 10의 노력으로만 할 수 있다고요. 50채 지을 때 100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50채 이상 때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49채까지는 건축법으로 처리한다. 4,900이 아니라 490의 노력만 갖고도 할 수 있으니까 커다란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외 규정들이 뭔가를 규제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건지 이제 그런 가닥들을 잡는 게 필요하고요. 뭐 나중 문제고 아무튼 우선은 여기까지요. 뭐 이건 이제 추가 설명이 없고 그러니까 주택법이요. 한 번에 30, 30만 이상 때 주택법 적용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주체 정해진 7가지 사업주체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지역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강연도 계속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59쪽에 그러니까 5-2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 첫 번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고 5-3번 주택의 분류 두 번째 국민주택, 민영주택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수도 있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축 컬링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 아, 컬링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대한민국 전국 사람들을 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 몇 살이요?
나보다 5살 많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죠. 언제까지도 나는 젊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999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 그러니까 뒤에 태어난 사람으로 나눌 수는 있겠죠. 어느 한 기준을 정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호폰은요 6개, 7개 중에서 그러니까 7개 중에 첫 자리가 여기가 1, 2, 3, 4인 거죠. 주민등록번호예요. 그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이 넷 중에 하나이죠. 남성 아니면 여성이고 또 아니면 그러니까 나이 들었거나 젊었거나 그런 겁니다. 그러듯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집을 그러니까 뭐로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분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거라고요. 슬퍼요. 그러니까 따라서 단독주택에 국민주택이 있고 민영주택이 있고요. 그러니까 민영주택에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 그런 거죠. 그냥 구분의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고요. 다시 이제 5-2번 올라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 첫 번째 단독주택 공동주택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는 이제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단독주택에서 건축법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관, 공관이 뭔지 작년 1년 내내 그 공관 아줌마들이 알려줬죠. 그러니까 군대 갔는데 공관 병으로 온 친구예요. 아들 같아서 썩은 배추를 던진다고요. 아무튼 뭐 예, 공관 병 뭐 그런 기사들 보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뭐 청와대, 총리, 관저 뭐 그런 것들도 공관입니다. 어느 누가 청와대 30채 이상 지어서 팔아먹는 사람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공관 빠집니다.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아연다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숙사는 식구들이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기숙사가 빠집니다.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구조에 따른 분류.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단독주택과 그러니까 공동주택이요. 물론 이제 오늘이 민법 시간이라면 그러니까 단독 소유, 구분 소유로 구분되겠지만 그건 민법 얘기고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뭐로 나누는 게 구조에 따라서 나눈다고요. 뭔 얘기냐면 그냥 어른들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다섯 살짜리들은 전혀 어려워하지 않아요. 자 이번 시간은 미술 시간이에요. 자기 살고 있는 집을 그려보아요. 그러니까 집을 그립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집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이고 이게 우리 집이라고요. 뭐 다섯 살짜리들 집 잘 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만 괜히 이걸 어려워하는 거죠. 그 집을 통째로 그 집 식구들이 다 씁니다. 그러니까 전부와 부속 토지인 거죠. 그러니까 백일동을 통째로 다 쓰는 거 아니죠. 백일동 중에서 307호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와 부속 토지인 거죠. 그러니까 통째로 다 그 집 식구들만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용 부분만 있다면 그러니까 307호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전용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307호까지 날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옆집과 같이 쓰죠. 1층 현관, 그러니까 복도, 계단으로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거나 3층 복도 다 옆집과 같이 쓰는 겁니다. 무슨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용분이 있다 없다는 무슨 차이로요? 구조의 차이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공용분은 꼭 집 바깥에만 있는 거 아니죠? 307호 벽은 308호 벽이고 307호 바닥은 207호 천정입니다. 그러세요. 아들아 아들아 뛰지마 뛰지마 어디서 올라온다? 아랫집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뭐가 있다고요? 아연다가 있죠. 그러니까 기숙사는 그러니까 준주택 주택이 아닌 걸로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 5개층 이상, 연다 4개층 이하, 연다 그러니까 660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 어차피 본 김에 짚고 가죠.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러니까 재원과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대한민국 모든 집을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는데 이건 뭐 등기부 봐도 알고 초등학교 아까 그러니까 5살짜리도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어느 곳에도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써져 있지 않다고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봐도 관리사무소 소장님도 잘 모르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더 모릅니다.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무슨 집이요? 국민주택이요? 민영주택이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책 와서 다시 보도록 하시죠.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책 보시죠. 자, 책 보시면 538쪽이요. 그러니까 네모 2번 용어정의 양과를 본 주택. 그러니까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 표시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요.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표시요.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그러니까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표시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니까 전부와 부속 토지, 일부와 부속 토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와 부속 토지가 뭐고요? 출판요. 건물 통째로 다 씁니다. 전부와 부속 토지가 뭐고요? 단독주택 307호만 씁니다. 일부와 부속 토지가 뭐고요? 공동주택이죠. 양거리반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그러니까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세대주택, 아니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19집도 살고 있는 거죠. 뭐 엉망진창이고 반거리반 단독주택, 반거리반 다중주택 앞에다가 하숙집 쓰시고요. 하숙집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반거리 3번요. 그러니까 다가구주택,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 괄호 넘어서가 3계층 이하 표시요. 3계층 이하이고 뭐 동그라미 2번 관계고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19세대 이하 표시요. 19세대 이하. 그래서 19집이 살고 있는데 뭐라고요? 단독주택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양괄 3번 그러니까 공동주택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표시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무슨 부분이라고 할까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무슨 부분이요? 공용 부분이죠.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각 독립된 표시요. 각각 독립된 현관문 닫으면 끝. 무슨 부분이요? 전용 부분이겠죠.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반거리반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표시요. 5계층 이상. 반거리 2번 연립주택 주택으로서는 한계동 바닥면적 괄호 넘어서요. 앞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표시요.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 이하 표시요. 4계층 이하. 반거리 3번 다세대주택 주택으로서는 한계동 바닥면적 앞계가 660 이하 표시요.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 표시요. 4계층 이하. 출판요. 아 연다 그러니까 5계층 4계층 660입니다. 아 연다 5계층 4계층 660 됐죠. 됐습니다. 뭐 이상한 것들 뭐 읽지 마시고요. 네. 다음 쪽 와세요. 그러니까 양괄호 4번. 그러니까 자금에 따른 주택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먼저 강의노트를 보고 오시죠. 강의노트 보시면 강의노트의 59쪽에 5-3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류 두 번째.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국민가수, 국민차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국민 가수 어지간한 국민들을 뭐 이렇게 많은 분들 뭐 크게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는 가수 국민차 뭐 옛날에 이제 차 팔아 먹으려고 한테 이제 만들었던 개념이었죠. 아무튼 어지간히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꾸준히 준비하면은 그리고 꾸준히 갚아가면 마련할 수 있는 차 뭐 그러듯이 국민 주택 그러니까 두 번째 가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민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에게 더 필요한 건 뭐예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작은 집 싸게 빌려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소중한 거죠. 그럼 공공임대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고요. 우리나라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경우에는 공공임대 주택이 80%가 넘어요. 집의 80%가 공공임대입니다. 계약기간 몇 년이요? 40년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언제라도 연장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렇다며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률은 절대로 물가를 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집을 돈 주고 산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요. 어느 누가 네덜란드에 이민 갔다고 치죠. 네덜란드 이민 갔는데 뭐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뭐 어디요. 뭔가 스페인 가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네덜란드 사람들 중에서 스페인 여행 가는 사람들은 다 비행기 하나씩 사놓고 있나요? 전부 보잉 747. 그러니까 뭐 에어버스 하나씩 사놓고 스페인 왔다 갔다 하냐고요. 그런 거 아니죠. 한국 사람들 뭐 한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아무튼 2, 3년에 한 번씩은 제주도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제주도 간다고 했을 때 제주도 가는데 아이고 저 인천공항 가서 터미널 1이야 터미널 2여 복잡하고 그래서 비행기 하나씩 사놓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집을 산, 돈 주고 산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전체 집의 50% 넘게가 그러니까 공공임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집의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밖에 안 됩니다. 뭐 가끔 듣는 뭐 무슨 영구임대, 국민임대 그런 게 4%밖에 안 되고 그것도 계속 비율이 줄어들어요.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대주택 하면서 그 많은 돈을 어디다 갖다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5년만 지나고 10년만 지나면 다 분양주택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짓는 그러니까 개수는 많은데 남아있는 건 없다고요. 5년만 10년만 지나면 다 분양주택으로 바뀌어버려서 임대주택이 물량이 없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이 작은 집 싸게 빌렸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랬다가는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봐요? 건설회사가 가장 큰 피해를 보죠. 집장사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무주택 서민이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돈 내고 사가라고요. 돈 내고 사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 국민의 46%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 톨톨톨 털어서 식구 중에 누구 집한테 있으면은 대한민국 상위 54%고요. 식구 다 톨톨톨 털어서 집 한 채 없는 분들이 대한민국 46%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 비율은 무주택인 사람들은 갈수록 많아질까요? 고생고생해서 집 마련하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무주택인 비율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을까요? 집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있죠. 무주택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2015년 가구 구성원 2.7인 1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잡아서 3명 잡자고요. 3명 어느 집에 그러니까 애기 아빠하고 애기 둘 아니면 애기 엄마하고 애기 둘 아니면 애기 아빠 하나 엄마 하나 그 다음에 애기 하나 그 집은 저 집은 저렇게 식구가 많아 무슨 식구가 3명씩이나 돼요. 우리나라 집 몇 명이요? 2.7인이요 지금 이제 2.5인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3명 있으면 엄청 많은 겁니다. 아무튼 3명 잡자고요. 3명 사는데 몇 평에서 뒹굴면 편에 됐어요? 30평 뒹굴면 됐다고요. 이 집 사서 집값 얼마나 뛰지가 아니라 30평이면 3명 사는데 지장 없다고요. 3명 사는데 30평이면 됐다. 그것을 소련말로 뭐라고 하고요?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소련말로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겁니다. 25.7평에 이것저것 더 얹어지니까 30평에서 33평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적주체가 싸게 지어서 팔면 좋겠는지 그걸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돈 벌 자리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적 자금을 민간 건설사에 저리로 지원하는 겁니다. 아주 싼 이자로 빌려준다고요. 뭐 요즘은 이자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고 조금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되기 시작하지만 옛날 그러니까 평균 금리가 한 10%일 때 그러니까 뭐 금리 10%일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그런 때가 다시 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뭐 옛날 70년대는 재형 저축, 재산 형성 저축이라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가입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금리가 평균 27% 30%였어요. 그러니까 뭐 1,000원 묻어놓으면 그러니까 1,300원 된다고요. 1년만 지나면. 아무튼 그러던 때도 있었습니다. 금리 10% 때 그러니까 금리 0.5%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20년 거치 40년 분할 상환. 그냥 대락을 맞는 거죠. 돈 빼락을 맞는 겁니다. 금리가 10%인데 0.5%로 돈을 빌렸다고요. 아, 그거 그 돈 갖고 집 장사를 하겠지만 좀 남는 거 어떻게 좀 돈을 어떻게 해서 철골만 사놔도 철골만 1억어치 사놔도 1년 지나면 얼마가 돼요? 10%니까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이 되는데 그냥 이 사람은 0.5%니까 1억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골만 사놔도 그냥 앉아서 10%씩 공짜로 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저리로 지원해 주는 대신에 싸게 팔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건설회사는 그거 귀찮다고요. 누가 이런 거 안 짓죠? 그러니까 돈 안 받습니다. 중소 건설 회사들이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머지간한 신도시에 그러니까 중소평형 30평 언저리로 나왔을 때 그 상당수들이 국민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폐요. 그러니까 재원과 규모에 따른 분류로 그러니까 국민주택 공적 주체가 건설한 주택 85 이하, 다음에 공적 자금 들어간 85 이하가 있고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아닌 게 민영주택입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국민주택.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어떻게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면 도와주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국민주택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지은 85 이하. 그러니까 30평, 3명 사는데 30평이면 됐다. 그걸 소련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85 이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 이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마치 두 가지가 비슷한 비율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니까 4%도 안 된다고요. 여기에 4%가 아니라 전체 집에 4%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1%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영주택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걸 근데 대부분 요거는 공적 주택 건설하는 거지만 이건 대부분 누가 건설한다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건설하고 있죠. 따라서 이거는 재원과 규모에 따른 분류이지 누가 짓냐라고 하는 것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죠. 뭐 처음에는 그래서 알 수가 없다고요. 몇 번 반복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주택, 민영주택 그냥 그 리듬만 있으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상상생은 좀 다르죠. 민영이 뭐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지가 운영하여? 지 거니까요. 민간이 소유해서 지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가 건설을 했겠죠. 그래서 민영, 민간이 건설해서 지가 소유하면서 운영한다로 떠올리게 되는데 어지간한 공장들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과수원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건설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었냐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그냥 국민주택이 아닌 것이 그러니까 민영주택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책 보시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책의 540쪽이요. 540쪽 양과 4번 그러니까 방과를 1번 그러니까 국민주택 국민주택란 다음 표시요. 다음 강목이 언안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표시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뭐 고쳐 아래 곧 아래 양괄 5분의 있습니다만 85 이하를 얘기하고요. 방괄 1번 국민주택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 표시요. 건설하는 주택으로 85 이하 공적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85 이하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 재정 표시요.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표시요.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 85 이하 공적 자금이 들어간 85 이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괄 2번 그러니까 민주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 표시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방괄 3번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3명 사는데 30평이면 됐다. 소련말 뭐라고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거죠.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용도로 쓰는 면적 괄호 넘어가세요. 2,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85제곱미터 이하 괄호 넘어서 셋째 줄 끝에을 말한다. 그러니까 둘째 줄 괄호요.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호,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100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어딘지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시골에서는 100 이하. 시골에서는 100 이하. 이 규정 만들어질 당시 시골에는 식구들이 좀 더 많이 살았습니다. 시골에서는 100 이하인 거고요. 양괄호 5번 주택의 규모 반괄호 1번 X 하시고 뭐 반괄호 2번 뭐 규모의 강화요. 뭐 이상한데요. 아무튼 그 뭐 시험에 딱 한 지문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보시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죠. 국토부 장관은 주택 수급 표시요. 수급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죠. 적정을 기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75% 표시요. 75% 괄호 넘어서 이하 표시요.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표시요.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조정 들어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건설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래서 주택의 분류가 있습니다. 앞부분 이제 요것이 이제 이쪽에 한 큰 덩어리 내용이고 그다음에 양괄호 6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있습니다. 아파트 세 방 쓰시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세 방 치자는 거죠. 양괄호 6번요. 그러니까 복도형 아파트가 있다고 치죠. 복도형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지금 307호, 308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7호, 그러니까 308호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현관 있고 뭐 문간방 있고 그러니까 거실 있고 안방 있고 뭐 화장실 있고 뭐 등등등 돼 있겠죠. 근데 애기들 그동안 이제 큰 평수 지어왔잖아요. 큰 평수 지어왔고 애기들 시집장가 다 갔습니다. 노부부 살고 계시는데 큰 평수 관리비만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청소하기도 귀찮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새 방을 치자고요. 그래서 방 세 내고 세 내주고 그다음에 거기 사는 처녀 그러니까 같이 와서 밥 먹고 뭐 그러면은 아이고 요즘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여기서 얘기하는 아파트 세 방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파트 세 방은 뭐냐면 그러니까 별도로 살 수 있게 해주자고요. 처녀 총각,
그러니까 혼자 와서 별도로 살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쪽에 현관 내고요. 욕실 부엌은 있어야 그 뭐예요? 생활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밤에 씻고 아침에 밥 끓여 먹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00년 내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골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딸님이 와서 같이 살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터서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셋방입니다. 방과 1번 의 그러니까 세대분용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그러니까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그죠?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아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알 수 없는 그죠? 구분 소유를 알 수 없는 주택으로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가 이미 구분 소유됐는데 거기서 셋방 처녀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시골, 그러니까 뭐 회사가 바뀌어 옮겨서 딴 데로 나 집에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또 구분 소유했다가는 일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고요. 그냥 셋방만 치는 거지 구분 소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박스에 기억번 그러니까 세대분용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획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 그죠? 욕실, 부엌과 현관 있어야. 밤 12시라도 들락날락하고 그러니까 씻고 아침밥 끓여 먹고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니은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 그렇죠?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경량 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그러니까 처녀 내보내고 시골 딸님이 와서 같이 생활할 수 있다고요. 터서 쓸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디귿번 세대분용 공동주택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 그렇죠?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1번 세대분용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면적 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 전체 주거 전용 그러니까 면적 합계의 3분의 1 그렇죠? 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몇 집에서 셋방을 치는 거지 처음부터 이 단지 한 80%가 셋방이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세를 줄여서 쓸 수는 있어요. 그건 알아서 하는 거지만 이쪽 주택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전체의 3분의 1 3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뭐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려면 셋방단지, 임대단지를 짓는 게 낫지 셋방단지는 안 되는 거죠. 뭐 방거리 2번은 그러니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설권에서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 그렇죠? 하나의 세대로 선정한다. 그러니까 그냥 그 아래서 괄호 열고요. 천세대 괄호 닫고 쓰시고요. 천세대 아파트 단지 뭐 일시 백천, 천여 천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몇 집을 세 내줬어요. 몇 세대 단지라고요? 천세대 단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세대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놀이터 면적, 관리사무소 면적들이 다 정해집니다. 그냥 천세대 단지인 거지 몇 집 셋방 들어오고 날고는 초점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양괄호 7번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강의노트 보시죠. 그러니까 강의노트에 그러니까 59쪽 아래 그러니까 5-4번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큰 평수를 많이 지어왔다고요. 이제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평수 많이 짓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세요. 뭐 당연히 공동주택 중에 쓰지는 거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연다가 있죠. 아파트, 그러니까 연립, 다세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주택 중에서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에 그러니까 찌그만 집 그러니까 상당히 짓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에 작은 집 상당히 짓자라고 하는 것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고 전철역 주변이니까 무슨 지역이요? 도시지역에서요. 찌그만 집 그냥 주택법 어디 가면 숫자 다 얼마요? 85 이하이죠. 85 이하를 너무 많이 지으면 빈민가 슬럼가가 되니까 상당히 짓자 300세대 미만으로 짓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도시형에 단지형도 있고 원룸형도 있습니다. 단지형도 있고 원룸형도 있는데 그러면 단지형은 몇 제곱미터 원룸형은 몇 제곱미터 그러면 좋을 것을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요. 도시형이 얼마 이하라고요? 85 이하인 거죠. 당연히 얘는 85 이하입니다. 그런데 원룸형은 얼마 이하래요? 50 이하래요. 그렇게 돼 있고 단지형에는 아파트 없고 연립과 다세대가 가능하고요. 원룸형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다 가능합니다. 연다, 5계층 이상, 4계층 이하인 거죠.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 많이 지어라. 큰 평수가 너무 많으니까 작은 평수 많이 지어라. 라고 하면서, 건설업자, 집장사, 아저씨나 아줌마들이 뭔가 이걸 지으려고 해야 되는데, 짓게 만들어야 되는데,
유인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이 혜택을 줘야죠. 혜택을 줘야 되는데 뭐냐면 어린이 놀이터 안 지어도 됩니다. 주차장 안 지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극히 일부입니다. 대표적인 게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장 한 세대면 그러니까 그 뭐예요? 주차면 한 면은 갖춰야죠. 근데 그러니까 집 짓는데 콘크리트 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싸요? 땅값이 비싼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주차장 때문에 땅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그러니까 땅값 적게 드리고도 집장수를 할 수 있게 해줬다고요. 그래서 7세대당 그러니까 주차면 한 면. 네,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의 비싼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면. 그 하얀 손으로 그어진 주차하는 자리 있죠. 그걸 면 그렇게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14집에 주차면 한 면을 하겠습니다. 또 이쪽은 어린이 놀이터도 없어도 집장 살 수 있게 해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아파트가 안 되는 거죠. 아파트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놀이터도 없다고요. 놀이터도 없는데 85제곱미터 그러니까 3명 사는데 아무 지장 없죠. 애기들 같이 삽니다. 애기들 같이 사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놀이터도 없는 데서 콘크리트에서만 살아라. 애기들 정서상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놀이터가 그러니까 놀이터 없이 애기들 콘크리트만 집어넣을 수는 없죠. 단지에는 아파트가 안 되고. 그다음에요. 아 연다. 연다는 원래 몇 개층 이하요? 4개층 이하인데 도시형지면 또 한 층 더 얹어서 주차면 안 갖춰도 되고 놀이터 안 갖춰도 되고 또 한 층 더 얹어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산한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층을 더 얹어서 그러니까 5개층 이하, 5층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지형만 그렇고요. 그러니까 원룸형은 안 되죠. 원룸형은 그러니까 아파트 되죠. 그러니까 20층이요. 그러니까 20층 됩니다. 원룸은 그러니까 원룸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예요? 단칸방이죠. 그러니까 단칸방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천연통각들 삽니다. 하나씩 살고 있는데 뭐 20층 돼도 아무 지장 없죠. 뭐 천연통각들 아 주차 없어도 아 그냥 전철역만 가까우면 차 없이 다니겠다고요. 놀이터 없어도 뭐 놀이터에서 애들이 뭐 그러니까 큰 천연통각들이 뭘 해요. 그런 거 없죠. 뭐 20층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천연 그러니까 1층에 이제 그러니까 회사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게 택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택배가 무거운 게 왔네요. 그리고 이제 1층에서 엘리베이터 누르려고 아이고 낑낑거리는데 마침 그러니까 그 동에 살고 있는 다른 총각이 올라다가 그러니까 뭐 아이고, 어떻게 우주 플리즈 어찌고 저찌고 도와드릴까요? 뭐 해서 이제 뭐 아이 뭐 고맙습니다. 뭐 차라도 한 잔 뭐 썸띵 생기고 그러면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연 총각 살고 있으니까 천연 총각 혼자씩 살고 있는 거죠. 아무리 높아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요. 도시형 85이하인데 원룸형은 50 이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30 숫자가 한번 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지형에서 단지형만 연다.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없고 애들 같이 산다고요. 85제곱미터니까요. 단지형 연다는 한층 더 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보시죠. 다음 쪽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60쪽 제일 위요. 어린 놀이터를 안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놀이터도 없이 콘크리트에서만 아이들을 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단지형 아파트는 없다. 동그라미 2번. 연립 다세대는 원래 아연다 5개층 4개층 4개층 이하인데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5개층 이하까지 가능하다. 원룸형에는 5개층 안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도시형 생활주택 85제곱미터 이하니까 이하인데 그 중에서 원룸형은 50 이하로 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도시형 자체가 85 이하니까 85 초과하는 주택은 도시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단지형은 없고 원룸형만 있는데 원룸형은 얼마 이하라고요? 50 이하니까 그러니까 50제곱미터 초과하는 아파트는 도시형이 아니라고요. 규정을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고 별별 것까지 다 외워서 문제를 풀으래요. 아무튼 뭐, 예. 그러니까 이 표, 앞쪽에 있었던 표는 알아두셔야죠. 다음에 5-5 계속이요. 그러니까 60쪽에 강연호트 60쪽에 5-5 도시형 생활주택 복합건축 여부 섞어지지 말라고요. 섞어지었다가는 다 싸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림 그대로요. 만약에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에 일반 아파트 그다음에 단지형 원룸형을 짓는다고 치죠. 70집 70집 70집을 짓자고요. 그러면 여기는 세대 한 면씩 그러니까 주차면 70 여기는 7집에 하나, 10면, 그러니까 주차면 14집에 하나, 그러니까 14집이니까 5개입니다. 몇 세대가 살고 있는데요? 210세대가 살고 있는데 주차면 85, 그 주차 안 갖고 매일 싸움이죠.
그러니까 주차장에다가 그러니까 뭐 무슨 칩을 달아 놔갖고요. 그 정해진 차가 주차장 앞에 막대기가 빠뜩 서 있다가 그러니까 그 정해진 차가 와서 뭐 그 뭐 칩 있잖아요. RFID라고요. 그게 와서 딱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만 기둥이 쑥 내려가고 주차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전에는 매번 쌈 생기를 거잖아요. 섞어지지 말라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형과 일반 원룸이요. 단지형 원룸형. 그러니까 단지형 70, 원룸형 70, 140집을 짓는데 여기는 주차하면 10, 여기는 주차하면 5, 15 매일 쌈 생길 거잖아요. 섞어짓지 말라고요.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이제 책으로 가시죠. 책 보시면 541쪽 양괄호 7번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광고 1번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 표시형, 300세대 미만, 예, 국민주택 규모, 표시형, 국민주택 규모,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 표시형,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과 구의 주택을 말한다. 전철역 주변에 찌그만 집 상당히 짓자, 300세대 미만,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도시지역에 건설하고, 원룸형, 표시형, 원룸형, 그니까 뭐, 원룸형, 뭐 또 다른 거 아니고요. 그냥 단칸방 쓰시고요. 그 이미지까지 좀 떠올리셔야죠. 단칸방이 원룸형입니다. 그냥 용거문 열, 그러니까 용거문 열면 그냥 그걸로 끄죠. 그냥 한 방 하나요. 방 하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설명 중에 아파트 표시요. 아파트 연립주택 표시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표시형 다세대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단칸방은 한 20층 올려놓으면 경사났다고요. 천일종각과 부딪힐 일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그죠? 욕실 부엌은 있어야 씻고 아침밥 끓여 먹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 그죠? 하나의 공간이 뭐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원룸 우리말로 얘기하면 단칸방인 거죠. 다만 주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그죠? 30제곱미터 이상 그죠?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문 한 짝 달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표시요 아니할 것 지하층에 놓으면 습기 때문에 살 수도 없고 햇볕도 못 받고 안 되죠. 다음 쪽 하세요. 그러니까 단지형 표시요 단지형 다세주택 표시요 다세주택 그러니까 건축법 시행령 별표일 제2호의 다목 다세주택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원룸형 주택은 그러니까 도시지역 85 이하 300 미만인데 원룸형 주택이 아닌 주택 뭐요? 이걸 다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85 초과 85 초과면 원룸형 그러니까 도시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도시형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또 뭐 50 초과면 원룸형이 아닌 거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다만 건축위원회 심을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주택수를 5개층까지 표시요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아 연다 5개층 4개층 4개층 이하인데 연다 단지형은 한층 더 붙일 수 있다. 단지형 연립주택 표시요.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부 시행인 별표일 제2호 남옥에 해당하는 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표시요.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거리 2번 복합건축 제한 질판요. 섞어짓지 말하고요. 섞어짓지 말하고요. 쌈 생긴다고요. 보면 하나의 건축물 표시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그러니까 도시형 표시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표시요.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면, 하나의 건축물, 표시요.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표시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표시요.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섞어지지 마라. 하는 건 이제 아시겠고, 그 다음에 셋째 줄 다만 앞에 사선 긋고요. 기울어진 선, 사선 긋고, 다음 각 구의 경우에는 예외, 표시요.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하나의 건축물의 원룸형, 표시요. 원룸형 주택과 그러니까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표시요.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 표시요.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아랫집에 아래쪽으로 찌그만 집 쫙 깔고 꼭대기층 집주인 한 채. 그러니까 주택 한 세대 그 아래다가 괄호 열고 집주인 쓰시고요. 그러니까 꼭대기층에 집주인 한 채 들어서고 월세 받고 그 다음에 뭘까 뭐 그렇게 사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준주거 표시요.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 표시요. 상업 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에 그러니까 원룸형 표시요.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 필수형, 외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지금 여기에 집주인 한 채, 뭐 당연히 그 뭐 예외 당연히 있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준주거지역도 주거 기능에 모두 추가됐고요. 상업이 추가됐죠. 상업지역은 상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냐면 초초 역세권을 얘기한다고요. 뭐 이건 이제 법용어는 아니고 광고 용어로요. 우리 집은 초초 역세권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초초 역세권이어서 삐디링 삐디링 천천히 들어옵니다.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도 전철을 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천호총각들 차 갖고 오지 마세요. 뭐 그럴 수 있죠. 천철역 주변은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거기에 다른 집들 들어서고 일반 주택이야 주차면을 확보해 줘야 되겠지만 아랫 집에 쭉 가는 천호총각들은 차 갖고 오지 마세요. 뭐 그런 천호총각들 도움 됩니다. 차 없이 차가 그렇게 필요한 이유가 아이들 키우는데 차 없으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어디 놀러 갈 때 이제 필요한 거고 그런 거지. 도시에서 생활하는 천연총각들은 아니 뭐 차 없어도 그렇게 뭐 불편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초 역세권 삐리링 전철 탈 수 있으니까 차 갖고 오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까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이제 쭉 올라갑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요. 넘어가기 전에요. 전철역 주변에 찍음한 집 상당히 짓자 도시지역 85이하 300 미만이고 도시형에 단지형 원룸형이 있고 원룸형은 또 50 이하 단지형에는 아파트 안 된다. 콘크리트에서만 애들 살게 할 수는 없다고요. 단지형은 하나 더 지을 수 있게 해준다 라고 하는 게 있었죠. 여기까지 보셨고요. 양괄호 8번 이제 기타 사항들입니다. 방괄호 1번 에너지 절약형 표시형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표시형 친환경 주택입니다. 우리 시험 객관식 문제예요. 주관식 아니죠. 그런 거 외워서 쓰는 거 아닙니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대통령 의자는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 방괄호 2번형 건강 친화형 표시요. 건강 친화형 뭐 건강에 건강이랑 친해진대요. 건강에 크게 나쁘지 않답니다. 건강 친화형 주택이란 건강을 규정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찌고저찌고가 되어 있습니다. 새 아파트 들어갔더니 새 집 증후군 있잖아요. 포르말데히드 퍽퍽 풍기고요. 그런 것이 아닌 것. 방괄호 3번 임대주택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넘어가시고 방괄호 4번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보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 소유권 주세요. 토지 소유권은 법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그죠? 건축물 및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 그죠? 소유권. 뭐요? 꺽쇠 두 줄 내려가세요. 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걸로도 떠올릴 수 있고요. 가요노트 69쪽, 잠깐 보시죠. 69쪽에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장사 A가 B에게 집을 팝니다. B에게 집을 팔 때, 또 B 집을 살 때, 콘크리트만 사요? 대지 지분도 사요? 대지 지분도 사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비싸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대지는 이제 똑같이 이제 지분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데, 땅값이 비싼 거지, 콘크리트 값이야. 평당 300만 원이면 다 쓴다고요.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집값이 비싸다고요. 그래서 뭐 옛날에 무슨 뭐 반값 아파트 그런 얘기 한참 나올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서 파는데 C가 집 지어서 D에게 파는데 D는 뭐만 가지고요? 콘크리트만 가진다고요. D는 콘크리트만 가지고 이 땅은 누가 계속 갖고 있고요. C가 땅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만 산다고요. 330만 원. 그러면 뭐 30평이면 1억이면 됐죠. 그래서 강남 한가운데, 옆집은 뭐 80억 이내, 막 90억 이내, 그러고 있는 판에, 강남 한가운데 집 1억이면 마련할 수 있다고요. 대출 받고, 적금 당도하고, 뭐 그렇게 해서, 1억짜리 집이죠. 강남 한가운데 30평짜리 1억짜리 집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땅을 빌려서 쓰면 되는 거죠. 토지 임대부인 거고요. 뭐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뭐 지금은 생략하고요. 4-1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와서요. 545쪽에
그러니까 반괄호 5번 장수명 되죠. 장수명 그러니까 주택 장수만세네요.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장수를 하나요? 그러면 비싸게 돈 주더라도 다 들어가야죠. 부모님 모셔야 되고. 근데 집에 들어가면 장수 안 돼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보면요, 장수명 주택이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보세요. 오랫동안 유지 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 보세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주택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보세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의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사람이 장수만세 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장수만세 한다고요. 장수명입니다. 콘크리트가 장수명. 그러니까 보시죠.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아파트라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큰 사무가 그러니까 학원 전체가 아파트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애기들 이제 뭐 가서 학교 그러니까 뭐 시집장가 가고 아니면 뭐 손주도 와서 살게 되고 등등등 이러저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뭔가 고치려면 깡깡하게 다 콘크리트로 다 쳐놓으면은. 뭐 하나 털을 때마다 이 기둥에 금이 가게 되죠. 영향이 미친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낡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기본적인 구조는 깡깡하게 해놓고 나머지요. 뭐 이런 이제 뭐 간단한 이런 벽판인데 흡음, 아무튼 소음만 막을 수 있으면 되죠. 소음 막을 수 있고 탄탄할 어느 정도 탄탄하고 불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곳으로 내부를 쳐놓으면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니까 건물 구조체에 영향 미치지 않고 구조체는 내구성을 갖추게 하고 그러니까 그 벽만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면 편하게 오래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건물을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오래 가는 게 장수명인 거죠. 양괄호 9번 그러니까 준주택 준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러니까 준우승 우승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 0.01 차로 은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준 우승, 우승 아니죠? 우승 아니고요. 뭐 지난주에 보셨던 준 초고층, 준 다중이용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승 아니고요. 꼴등에 가까워요? 1등에 가까워요? 1등에 가깝죠. 준 주택, 주택 아니고요. 그다음에 주택에 가깝다고요. 보면 준 주택, 보세요. 준 주택이란 그러니까 주택 외, 보세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러니까 그 부속 구조로 주거시설로 주거실로 이용 가능, 몇이요? 주거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범위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아까요, 건축법, 그러니까 29가지 용도가 있죠. 별별 용도가 다 해놨습니다. 그것에 맞게 쓰라고요. 또 그것에 맞춰서 사람들도 생활을 하라고요. 사람들,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주무시라고 공장이요? 아니잖아요. 창고 아니잖아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주무시면 되는데, 여차저차 사정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아닌 데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단독집이 아닌 데서 주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어디를 떠올려 볼 수가 있을까요? 서울역이요. 서울역 지하철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운수시설이니까 이제 준주택 거기는 이제 어려워서 그렇게 와 계시는 거고 여기는 이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거니까 서울역은 빠지게 될 겁니다. 다음 쪽 하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 그러니까 우선 결론이요. 그 위에다 그냥 쓰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준호, 닥이, 노 쓰시고요. 그러니까 준호, 닥이, 노. 그러니까 준호가 그동안 그러니까 술도 많이 마시고 고기도 많이 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피해.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졌다고요. 안 되겠다. 나 이제 고기 술 좀 끊고 그러니까 고기도 좀 줄이고 콜레스테롤 빼기 위해서 녹차를 마시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아이고 장한 일이네. 좋은 일이지. 하면서 이제 그 격려하면서 선물을 사다 줬어요. 준호가 그러고 있는데 개똥이가 선물 사왔어요. 이쁜 닭이 세트입니다. 아이고 고마워. 여기다 잘 우려 먹을게. 소똥이가 선물을 사왔어요. 여러분이니까 또 닭이에요. 어? 닭이 하나 받은 거 있는데 알았어 고마워. 말똥이가 선물 사왔어요. 닭이요. 주똥이가 선물 사왔어요. 닭이요. 계속 닭이만 받으면 준호 기쁠까요? 닭이를 삶아 먹냐? 이제 그만. 닭이는 그만. 녹차를 달라고 녹차를 준호가 선언했습니다. 닭이 노 이제 닭이를 안 받겠다고요. 준호 닭이 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어찌구저찌구 제일 끝에 딸은 다 동그라미요. 다 동그라미 하시고 다중생활시설 표시하시고요. 표시하시고 다중생활시설 표시하시고 다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둘째 줄에요. 끝에 노인복지주택 표시하시고 노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 끝에 오피스텔 표시하시고 오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4번 기숙사에 표시하시고 기의 동그라미 그래서 오, 다, 기, 노가 있죠. 뭐 앞글자에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자기가 좋은 대로 만들어서 외우시고요. 준호, 다, 기, 노가 있습니다.
준호 다기노. 그러니까 출판요. 기숙사.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이 들어가지만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에서 빠지게 되고 그리고 뭐로 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 준주택으로 오게 된 거죠.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수준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양벌식 번. 그러니까 공공택지 주택단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좀 또 그냥 그렇게 좀 더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러니까 양벌식 번 이 내용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잠깐 쉬겠습니다.